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200, S&P 500 들어보셨나요? 바로 시장을 대표하는 국내의 지수들인데요. 이러한 특정 지수를 추종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때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 ETF인데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정 지수를 따른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률도 하락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ETF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버스 ETF란 말 그대로 모든 게 반대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하면 수익률이 1% 하락하고 지수가 1% 하락하면 수익률이 1%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유리하겠죠? 반대로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상승세일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일반 ETF 상품의 두 배의 움직임을 가지는 구조로 따르는 지수가 1% 오르면 수익률은 두 배로 2% 오르고 1% 하락하면 2% 하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3배 레버리지, 2배 인버스 등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늘 주의하셔서 똑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